이런 부분에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내 상황에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기술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기보다도.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NJ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 중에서 오늘도 작업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남들이 우르르르르 갈 때, 사람들은 약간 군중심리에 있어서 좀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건축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학기만 해도 다 되게 크리티컬한 띵킹을 잘 하시고 되게 비판적으로 현상을 읽어내는데, 이상하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많이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르 갈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되게 황당한 이제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녹화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요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분들도 그렇고, 요즘은 막 딩크족도 되게 많고 아기를 놓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제가 몇명 만나봤는데, 결혼도 결혼이지만 일단 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었었죠.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교육비 막 보니까 다들 교육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들어가는 돈이 점점 커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돈,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은 그렇게 주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조금 내가 힘들게 에너지 써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대신 고민해준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소화하려고 하는 느낌도 좀 되게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 대학 동기 중에 한명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또 아기를 이제 낳는데, 다들 아기를 놓기 싫어할 때이 친구는 아기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뭐냐 너?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눈을 반짝반짝하게 저한테 뜨면서, 야, 남주야, 지금 인구가 최저, 그러니까 출생아가 최저고, 그리고 그때 0.9인가 0.9 하여튼 몇이었었어요. 1보다 이하였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는 특별히 출생아가 더 적게 났고, 그리고 그런 것들 계산기 두들겨 보고 그 윗세대나 밑에 세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쉽게는 어떤 경쟁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아니라 딴 쪽에도 좀더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친구는.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펼쳐질 거다라고 한 시간 동안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무릎을 탕탕 쳤죠. 저도 물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깊게 고민해 보진 않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주파수가 맞았냐면은 매스미디어에서 주변에서 막 이런 게 트렌드야라고 막 뿌려댈 때 그거를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는 거야.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내 친구가 하는 말에 동의를 했어요. 사실 이 친구랑은 저랑 좀 약간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게 뭐냐면, 약간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혼자 스스로 뭔가 개척한 친구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서포트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친구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주말에 막 노가다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호기심 가득 찬그 대학 생활을 함께 보냈던 친구거든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지금 이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게, 약간 인생은 실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지금 우리가 주는 것처럼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물론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생존 스킬을 키우는 거거든요. 생존 스킬이 세팅이 되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살았고 제 친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꼬맹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같이 여행 갔다 오고,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고향이 강원도여가지고 강원도 들어갈 때마다 풀이나 약초나 이런 것들 캐는 것들 가르쳐주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제가 한 번은 놀러 갔는데, 제가 한국 돌아서 놀러 갔는데 서점 가가지고 그 꼬맹이가
약간 좀 너무 그쪽으로 간것 같은데, 꼬맹이가 과학서적 이런 것만 사달라고 막 보고 있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공룡이 어떻고. 물론 이제 내 친구가 그쪽으로 키운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이야기하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게 맞을까? 누가 그거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걸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 들어가면 본다고 하는데, 똑같은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물론 국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왜냐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국가의 어떤 그 뒷심,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준다는 건, 특별히 우리가 뭐 1억 넘어가는 인구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뭐 재난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저는 그 부분 잘 몰라서, 단순하게 애 놓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욕구와 호기심들을, 그런 걱정들을 도대체 누가 자극을 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기업으로 보거든요. 전 사실 기업. 기업들이 방송이나 프로그램들, 언론을 서포트하고,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 트렌드를 만들고, 어쨌든 사람들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떼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뭐 워라밸도 같은 이야기고,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좀더 투자하고 여행 좀더 다니시고, 약간 이런 포인트로 하게 되면 어쨌든 20대, 30대들이 돈을 좀더쓸 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쓸 돈은 자기한테 쓰겠죠. 어떤 이래나 저래나 돈은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말 기술들을 써서 긁어주고, 지금 당장은 편하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생길이 훤해 보이니까, 가기 싫은 부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높아심에 이야기하지만,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우르르르르 가는 좀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르르르르 가는 생각 없이, 저는 약간 그런 것들 웨이크업 시키는 게좀 재미가 있어서, 일단 일어나다 한번 고민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애 키울 돈이 없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 때랑 비교해보면, 제가 우리 누나랑도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남주야 니 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느 동네에 사냐, 주변엔 누가 뭐 하냐, 뭐 쟤는 뭐 태권도를 갔는데 엄마 나도 태권도 보내줘, 그러면 안 보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막 얽혀설켜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편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어저께도 클라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쉽고 편한 쪽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딱 듣고 나서, 아, 그럼 디렉션이 잘못된 것 같다. 쉽고 편한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 쉽고 편한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함정이 있고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서 승부를 딱딱딱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다 생각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부모님이 똑똑하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알아.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르르르르 안 가. 그래서 자기 교육 철학이 있어. 왜? 자기가 공부해봐서 알거든. 영어 공부해봐서 알거든. 자격증 공부해봐서 알거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요목조목 주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못했어. 나는 공부 잘 못했어. 그래서 나의 보험인 내 자식이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꿈을 이뤄다오. 좋은 대학 가고 넌 나의 인슈어런스야.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더 잘해서 내가 어디 가서 쪽팔리지 않게끔 해다오. 사실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이 관점으로 보면 한 80%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 저도 상담을 받거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하기보다도 내가 그 상황에서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쵸? 사람은 항상 한명두명 이상 모이면 항상 정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은 좀 버리고 순리대로 가고 환경대로 가면 좀더 이렇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각자 환경과 순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주체성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아파트에서 애들 이거 가르친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 저거 저렇게 해야 된대. 그런 것들 공부,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돼요. 뭐 그걸로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거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기네들은 못했으면서 왜 자식 새끼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주냐 말이죠. 그 유전자 받아갖고 그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식을 키우고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주체성을 갖고 나의 상황을 좀잘 판단해서, 약간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계속 도전이거든요.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성취하고 거기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서 자라나는 것들인데, 아이들 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해서 남들 따라가기보다는 매스컴에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트렌드야. 내가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듯한.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설마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모니터를 해보세요. 그런 게 발휘가 돼요. 디텍트가 된다고.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어떤 유튜버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애기 놓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왜냐면 항상 여러 가지 그 세그멘테이션이 마켓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켓을 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 말만 놓고 보면 다 맥센스 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말 외의 것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현실 세계에는 더 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하고 그 말에서만 주는 그 정보의 그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상적이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실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말 기술들을 써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주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하나의 단면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아이를 놓는다, 안 놓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 예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긴 치지만,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되고, 브레인워시 시키고, 마케팅을 시키고, 트렌드라고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주입시킬 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유튜버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그 컨텍스트 상에서만 딱 맞는 얘기고 되게 근시안적이고 저는 그래요. 아니,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이야 힘이 있고 이렇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병원 갔을 때 나를 테이크케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 빼놓고는 어쨌든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해서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안 한다? 그리고 그거를 막 조장한다?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강력하게 답정너처럼 여러분들 결혼하지 마세요. 이건 이럽니다. 저건 저럽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좀 어이가 없어 보이죠. 그것도 아주 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나도 인생을 살면서 아 이게 그때 5년, 10년 지날 때마다 바뀌고 생각이 과거의 생각들이 바뀌고 계속 배우고 자라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단언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다른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7년도 8년도 때 이제 한국에서 티칭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그때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다 노트북을 들고 왔었어요. 그때 당시 노트북, 핸드폰, 뭐 MP3 이런 것들 책상에 다 꺼내놓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작업도 하고 이랬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걸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다 사준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을 놓고 보자는 거죠. 컴퓨터 한 대만 해도 그때 당시 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밥값이랑 뭐 학비까지 하면은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90년생들과 00년생들을 좀 제가 나름 디스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인류 문명에서 그 제너레이션이, 특별히 한국에서는, 제너레이션이 그 전무후무하게 겪지 못한 그런 모든 베네핏을 다 챙겨갖고 있는 관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주장이냐면, 물론 그런 얘기들도 있죠. 지금 90이랑 00년생 분들이 되게 패시브해지고, 여러 가지 너희 기득권들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동시에 그거를 주장하려면 그 반대 부분도 이해한다는 같이 주장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인데 동시에 저희 선배 세대들 저희보다 좀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해도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고 웬만하면 다 그랬거든요. 초반 중반에 결혼해서 바로 직장 얻고 바로 어른이 됐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면서 저희 삼촌 세대만 해도 20대, 저희 이모들도 다 20대 초중반에 다 시집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준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0 때, 00때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우리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해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게 조선시대 왕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에어컨도 있죠. 아이스크림도 여름에 먹을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솔직히 밖에 나가면 음식점 다 있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엔 더 힘들었고, 막 도끼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때려 죽여도 몰랐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법이 어딨어요, 그런 게.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게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대가 약간 그런 지점이라는 거야. 모든 걸다 갖고 태어난 거야. 모든 것들을.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족함 없이 원하는 부분들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대학교, 대학원 학비도 다 부모님이 내주시고, 그리고 용돈도 받아쓰고, 30대가 넘어서도 취직 안 하면서,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결혼 아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게 계속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또좀 삐딱하게 보거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계속 놓치고 싶지 않고 그냥 뺏기기 싫은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죠. 왜? 내가 그렇게 계속 자라왔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 위로 올라가면 더 그렇죠. 더 힘든 시대지.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보다는. 근데 어쨌든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들 부모님도 모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모시죠. 대학교 가라. 뭐 좋은 데 취직해라. 전혀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딱 단면을 잡아서 몇개 이그젠플 갖고 확 확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간 좀만 힘들거나 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꼰대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희 채널 특별히 서바이벌 키튼 같은 경우에 전투력 향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관점도 장착을 해 두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삶을 쭉 살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제 후배들이랑도 이야기하면, 아, 우리 엄마처럼 할수 있을까? 전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전 결혼 안 할래요. 애 놓기 싫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인생 총량의 법칙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 내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되는 분량들이 있고 거기서 굳은 살이 100이었고 근력이 자라야지 뒤에 왔을 때 그것들을 훌쩍훌쩍 넘을 수 있는데 그것들 스킵 하다 보면은 나이 들어서 혹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거를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특별히 이제 80, 저도 뭐 80이긴 하지만 80, 90, 00세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선배들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야. 비스켓통이 하나 있는데 맛없는 쿠키를 먼저 먹으면 맛있는 것만 남고 맛있는 것만 남으면 맛없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쿠키를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쿠키는 맛있는 것만 먹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맛없는 거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국가 탓하지 말고, 뭐 시스템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맛있는 쿠키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맛없는 쿠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싫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하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스스로를 떠밀어 가세요. 특별히 저 NJ 채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들어서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중학교,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저도 그냥 내가 장난감 같은 거 사고 싶어 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춤추면서 뭐 진짜 뭐 오만 가지 쇼란 쇼를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아 공부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가 뭐저 말고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들 많이 주변에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좀더잘 되고 많이 알려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이러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줘. 부모님이 이미 다 세이프가드 쳐놔. 예. 거기서 분명히 일부러라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넘어져서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막 실패도 하면서 막 농구 같은 것도 배우고 이러잖아. 축구도 그렇고. 춤도 그러거든요. 계속 실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싫은가 봐. 그냥 그거들이 오면은 그냥 어쨌든 그 환경에 노출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는 일단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응원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이제 쭉 해왔던 입장들인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식을 놓고
사는 내 주변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유치원 가야 돼,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방임 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이모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냥 그렇게 자랐거든.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자라면서 니즈가 깨달아지고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면 뜯어 말려도 한다는 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오지도 않은 걱정 이미 다 끌어 당겨갖고 하지 마시고 인생은 항상 언넌 포텐셜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를 터트리는 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논리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좋은 대학 못갈 건데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여행 다니면서 맛집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은 논리잖아. 아기 놓고 그 시간에 차라리 딴거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기쁨이라든지 많이 배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들은 깡그리 딱 무시하고 딱 듣고 싶은 대화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해서 결혼하지 마세요. 또 거기에 또 다들 공감하고 without critical thinking 하면서 그러니까 critical thinking 없이 그냥 그런 것들 따라가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사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필요도 없죠. 뭐 좋은 대기업 어차피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PC방 한번더 가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소확행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불러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반대급부도 willing to take 해야겠죠. 기쁘게 받아들여야겠죠.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놓지 못한 거와 똑같은 제가 되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논리는 사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노후 대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정신승리 하지 말고 내 상황에서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말기술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기보다도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아이를 놓는 거를 그냥 예를 들었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부분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좀 깨어서 좀비처럼 우르르르 따라가지 말고 스탑하고 띵킹 하면서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 좀더잘 맞고 실력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주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주변에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다 들었으면은 유학도 못 왔고 취직도 못 했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정말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브레인워시 해주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겠죠. 너의 소셜 클래스는 이거니까 너는 앞으로 이걸 하면서 그냥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마 볼때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몰입하는데 그 지점들이 사실 뭐냐면은 그냥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열광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환경에서는 다 그런 거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지. 포텐셜을. 그렇게도 이제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딱 정하는 건 이거보다 잘될 수도 못 되는 것도 그 가능성을 막아두는 거거든요. 못 되는 건 그나마 나아. 왜냐면 세이프 가드가 있으니까. 근데 잘 되는 것까지도 막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채널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빵빵 터지고 그것들이 겹쳤을 때난 전혀 다른 클래스로 갈 있다. 그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서 생각을 계속하고 뭐 딩크던 뭐 결혼을 하던 아이를 놓던 뭐내 미래에 어떤 유학을 가던 직장을 옮기던 이런 것들 좀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좀 나중에 후회가 덜 하지 않을까. 좀 주체적인 사고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조금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요 며칠 새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정말 미래가 달려있는 것들, 어떤 방향성이 달려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밸런스를 잘 잡힌 어떤 정보들을 갖고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쓸데없는 잡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